윤석열 당선 감사 예배는 극동방송에서만 열린 게 아닙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협력했던 목사, 장로 등이 한남클럽에서 모임을 가졌는데요. 모임 명단에는 길자연, 최성규, 엄기호 등의 원로들과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이름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장을 권지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의 한 식당.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이곳은 매우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이곳에서 지난 7일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의 5년을 위해 기도하는 119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주최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기도 모임을 주도한 염재용 목사입니다. 또 길자연, 최성규, 엄기호, 한기총 전 대표회장들과 김승규 전 국정원장, 두상달 대한민국 국가주창기도회 회장, 임동진 기독연예인협회 회장, 권태진, 유만석 등 한국교회 내 한자리씩 하는 목회자들이 대거 뜻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유승민 전 의원과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들. 저 평안함의 권지원 기자입니다. 목사님들 오늘 모이시는 게 윤석열 당선인 이렇게 축하하는 의미로 모이시는 거죠? 이해가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들의 행동을 보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한국교회를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디서 오셨는데? 네, 저 평안함의 권지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체리 마시. 목사님들이 신천지도 괜찮다, 무속도 괜찮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오늘 많이 모이시네요. 이거 사진 좀 찍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비공개라는 거. 이거 왜 비공개로 하세요? 그 비공개라는 거. 아니 이런 거 만약에 떳떳하시면 자랑스럽게 하셔야죠. 왜 비공개로 하세요? 자, 앉아보십시오. 사진 좀 예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웃어보세요. 네.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기사님 가시죠. 미안합니다. 가세요. 나중에 연락해요. 나중에. 평화나무는 현장에서 쫓겨났지만 1층에서 김승규 전 국정원장 등 장로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모이시는 거 왜 모이시는 거예요? 네? 오늘 모이시는 건 어떤 것 때문에 모이시는 거예요? 그런 건 나한테 물어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뭘? 오늘 같은 모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와서 저기 이런 거예요? 저기? 미래가 창창하고 폐강을 권지영 기자입니다. 이번에 신천지도 괜찮다, 무속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바람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한다. 누가 떠나? 안 떠나? 네? 많이들 떠나겠다고. 안 떠나. 안 떠나요? 아, 진짜요? 떠나. 말도 안 돼. 거기에 대해서 저는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 아, 무속이나 이런 거는 김선희 씨의 그 발언에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신문인가? 평화나무. 기자님. 평화나무? 그리고 나와. 이름이 뭐야? 권지연입니다. 권지연이 이 사람 나한테 전화도 많았어. 네, 장로님 제 전화 진짜 안 받으시잖아요. 무슨 데요? 장로님도 약간 그 신비주의나 이런 거에 좀 빠지셨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시끄러워. 정광호 씨하고는 요즘 어떠십니까? 네. 니들 그래갖고 천당 못 간다. 네? 천당 못 간다고요? 그럼. 오늘 모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게 권지연이구나. 네. 아실까? 장로님 그 정광훈 씨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은 어떠세요? 아이러니한 지점은 이 자리에 반정부 집회와 또 선전 선동을 서슴지 않고 앞장섰던 전광훈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임 참석자들의 이름표에서도 전 씨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3월 8일 날 네. 비상소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네. 여기에 약 5천 명을 모아가지고 네. 내일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투표장에 노인정 찾아가라, 봉고차 대놓고 총동원하라. 이렇게 해서 내가 돈까지 다 뿌려가면서 돈 엄청 수억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듣고 계시나요? 네. 그날 투표 동료를 한 것이 40만이에요, 40만. 네. 아니 여기 와서요, 나하고 함께 왔다가 도우려고 왔다가도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기에 딴 살림 말라고 참 전부 다 갈라져서 딴짓 하는데 그럼 돼 안 돼?
and create their own movement. But is this? 한 칼에 죽어 니들이 한 We cannot tolerate this. 성경도 모르냐고. 여기에 줄 안 서는 놈들 무조건 제거야 제거. We must remove them. 죽는다니까요. 이해됐어요? 전광훈을 선지자급으로 추어올리며 함께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최자인 염지연 목사가 전광훈 씨와 관계가 좋지 않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공로를 내세우며 목사들끼리의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을 위해 돈을 뿌려가며 인력과 또 차량을 동원했다고 공지사한 전광훈 씨, 또 자신을 위해 협력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을 비롯한 대형교회 목회자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염재원 목사 같은 인물들에게 휩쓸려 다닌다면 대한민국도 또 한국교회 미래도 암울하기만 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